오늘 그 첫 경기만 못 뛸 것 같아서 참가를 못 할 것 같아서. 첫 경기만? 네. 우리가 두 경기밖에 없는데 첫 경기만이 뭐야? 어떻게 꾸려야 할지. 아, 이게 연습 한두 번 하고 시합을 나간다는 게 이제 뭐 한 팀의 감독으로서 뭐를 이렇게 만든다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예, 예.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뭐 100%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최대한 뭐 잘할 수 있게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건 진짜 어려운 상황. 네네네,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네. 이제 아이들을 좀 잘 파악해서 네네. 거기에 좀 맞는 작전을 좀 잘 해야 되나. 네, 그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네. 그 아이들 파악이 좀 되셨어요?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요. 키플레이어 그러면은? 상윤이. 아, 오늘 근데 하진이도 왔잖아요. 하진은 안 봐서 키플레이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선수인데. 네네. 혹시 뭐 그 전에 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하진이 영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키가 갑자기 커가지고. 아, 어떤 선수 간단하게 소개 한번. 슛이 좋아요. 덩크 해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키가 몇이에요? 키가 한 9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와보니까 어때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죠, 친구들? 네. 처음 봐가지고. 자기소개 간단히 해줄 수 있어요? 전 김하진이고요. 토론토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하진이는 이 지금 구성에서 보면 어떤 롤을 맡게 되나요? 하진이는 일단 여기에서는 좀 큰 편이잖아요. 큰 편이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좀 말랐지만 어쩔 수 없이 4번, 5번을 좀 막아야 할 것 같아요. 4번, 5번을 막고 공격에서는 이제 그 큰 선수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슛! 슈팅 위주로 네, 좀 슛을 많이 쐈으면 좋겠어요. 몸이 너무 얇아요. 네, 다른 거 하려면은 몸을 더 키워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팀은 좀 몸이 큰 친구가 없네요. 예. 네. 그게 좀 요즘 스타일인가? 요즘 스타일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다 스키니하네요. 이제 베스트 5를 아, 오늘 결정. 네네네. 한번 추리고 뭐 식스맨 뭐 이렇게 다 오늘 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스타팅이 결정이 되겠네요. 주요 멤버. 그쵸. 내일 모레 시합이에요. 정해야죠. 저번 연습 경기 이후로 농구 연습 좀 하셨나요? 렛츠고. 학교에서 했어요. 오늘 상대팀 누군지 알아요? 완전 몰라요. 처음 봐요. 선수 한 명도 모르시나요? 한 명도 몰라요. 그 성인 일반인 동호회 탑팀인데 아. 걱정되는 부분이 nah. They look little. 그럼 저번 경기보다 쉬울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럼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제가 그 점수 안 넣는 거. 저번에 0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줘야 돼요. 오늘 목표 몇 점? 10? 10 is good. Considering the levels are of these guys, 10 is good. Play defense, assist, and yeah, to the basics. 그 중학생 최강으로서 그냥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아까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저 그런 적 없어. 오늘은 저번 연습 경기보다 좀 더 잘해. 자신은 항상 있어가지고 딱히 막 다르진 않아요. 마을치 동호회인데요. 어떤 팀인지 아시죠? 아는 선수도. 네, 잘 모르겠어요. 저. 아, 그럼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전 시간이 없어서 연습은 따로 못했고 오늘이 화요일 날 훈련 이후 두 번째예요. 오늘 상대팀 아울스 팀 잘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 유튜브로 좀 몇 번 봤는데 잘 몰라요. 그럼 따로 아는 선수도? 네. 오늘 상대 팀도 라우스랑 상대할 때 걱정되는 연습 경기 이후로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분석했어요, 분석. 실제로 경기 보러 가가지고. 그럼 연습은 따로 많이 하셨나요? 딱 한 번 했어요, 딱 한 번. 오늘 상대 팀 라우스 동호회 대표님이 혹시 어떤 팀인지 알고 계시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살아가지고. 네, 있습니다. 왠지 어떻게 한번 말씀해. 정성주 선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한지영 형이니까 많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아웃 상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키가 작아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도 오늘 하진이 왔으니까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략 같은 것도 따로 생각해 오세요? 일단은 코치님 말처럼 드립을 먼저 튀기지 말고 주위를 보자. 네. 정성주 선수가 제일 견제될까요? 아, 근데 성주형 말고 한준혁 선수도 온다 해가지고 왠지 막으면 제가 한준혁 선수 막을 거기 때문에 한준혁 선수가 제일 견제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길 자신 저번 경기랑 비교했을 때 이겨야죠. 처음에 팀이 동준이, 루, 상균이, 모델 한유리? 환일이요. 환일이 먼저 나가. 나가서 저번에 마지막에 했던 그 모션? 기억나지? 기억나지? 핸드업. 그러니까 처음에 막 나가가지고는 해. 근데 뭐 이렇게 좀 딜레이 되면은 너가 올라와가지고 하면 돼. 처음엔 뛰어. 뛰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가운데로 와가지고 하면 돼. 누가 포인트 가드야? 저요. 너가 정리를 해서 해줘. 빠르게 정리를 해야 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네. 자, 이게 사실 제일 얼리 오펜스. 하자. 얼리 오펜스. 얼리 오펜스. 다음에 영어. 뭐였지? 패밀리. 패밀리로 1, 2, 3 패밀리 아니야? 누가 1, 2, 3 해야지? 네. 누가 주장이? 아, 너 주장. 아니, 주장이. 1, 2, 3 패밀리. 여기 우리 벤치? 형이야, 우빈이가 어디야? 티오피야? 예. 저희랑 같이. 한 번은 붙겠네. 네? 한 번은 붙겠네. 다른 애들은 KCC고.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농구대회 아시아 유스 바스켓볼 챔피언십. 고등볼로는 여기 U18 C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고등볼로와 같은 그룹에는 우빈이가 소속되어 있는 POP가 있어서 우빈이와 본선 진출권을 두고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A그룹에는 이삭이와 환조가 소속된 KCC가 있어서 두 팀 다 본선에 진출하면 고등볼로와 이삭 환조의 대결을 볼 수도 있겠네요. 대회 때 뭐 멘토맨들만 한다고. 알겠습니다. 큰일 났다. 화이팅! 오케이. 힘이 좋아. 저 1번이요. 24? 멘토맨이가 해. 아까 얘기했던 거 해. 장민형 반대쪽 가서 해줘요. 써야 돼.
오케이 오케이 조카 힘이 수비! 민기가 들어가면은 모델 친구. 왜 이름만 까먹지? 환일이. 환일이 역할 해줘야 돼. 너가 가운데서 보고 있어 잘? 停下！停下！停下！
자윤. 아, 가자. 멤버 체인지요. 아니야, 아니야. 동준이랑 상윤이 빼고. 상윤이 빼고. 아, 나 좀. 힘이 세지. 아, 너무 세. 그래, 아저씨들이라 그래. 네, 아빠 힘이야, 아빠. 아, 나 좀. 오케이, 좋았어. 리바운드 같이 들어가죠, 리바운드. 와. 네, 18번 해줘. 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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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빨리. 야, 싸워. 빨리 코너 코너. 오케이. 설마. 가비. 가비. 아하. 아하. 민규 수비 안 해 왜? 원샷해, 원샷. 밀어야 돼, 밀어야 돼. 그러니까 뭐 리바운드 잡으면은 안 잡은 사람은 뛰어, 빨리 뛰어. 뛰어가지고 원패스 잡아가지고 레이업 하려고 생각하고 뛰라고. 그리고 나서 안 됐을 때 정리해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정리하지 말고. 괜찮아, 뭐 야 동호회 최강 팀이잖아. 괜찮아.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이기려고 해. 하면 돼. 너무 춥다. 그래. 저기 상윤 왜? 네? 왜 못하겠어? 말해봐. 아 뭔가 내가 하면 아니야. 흐름이 좀 답답한 거.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서 다 오기 전에 그냥 해버려. 아 1, 2, 3, 패밀리! 고등볼러에서 이 양면들지 많이 입고 해봤잖아요. 네. 이제 강구도 다 끝났으니까 진짜 솔직한 후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이거요? 네, 진짜로 솔직하게. 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게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어... 제가 입어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럽고 이게 까끌까끌 거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몸에 착 붙어갖고 그게 진짜 느낌이 좋고 일단 이게 양면인데 일단 가벼운 것도 진짜 장점. 아, 또 가볍구나. 그래서 진짜 농구인세 최고의 저지. 아, 최고의 저지? 진짜 최고. 와, 이거 브랜드 이름이 뭐죠? 솔티 소사이어티. 해 그냥.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디가 민기, 어디가 정신 차려. 오케이 오케이 패스. 아,
백! 동시 백! 자, 붙여! 방금처럼 빨리 밀어야 되죠? 또 누가! 빨리 나와, 빨리! 나가! 밀어! 해! 밀어! 반대 봐! 오케이! 쏴! 무조건 쏴! 갑자기 트래블링이... 압박! 바꿔! 동준이랑 상윤이랑 바꿔줘, 둘이. 서브야, 정성주, 쫄? 야, 그거 형 찍히잖아요. 못 찍어. 잘 찍혔어요. 아니야, 네가 점프가 더 좋아. 민기야! 앞에! 오케이! 사진 굿! 아 민기... 민기... 민기랑 바꿔 민기! 민기! 민기 저번에 연습 게임하고
공 한 번도 안 잡았어? 공 잡았어? 에이! 밀어 밀어! 근데 공을 못 잡아? 추워서? 진짜 단체로 맨팔이 나와. 그렇지.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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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 우리 커튼 너무 많이 먹었어. 아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 위치를 안 배워서 그래. 위치를 윅사이드에서는 안 붙어 있어도 되는데 안 붙어 있으니까 3 카운트? 이게 또 완전 반대쪽 있잖아. 윅사이드 완전 윅사이드. 근데 뭐 거기에서도 완전 붙어 있으니까 커팅을 주는 거야. 야야야! 첫 경기 못 뛴대. 좁아 좁아 좁아. 오케이. 다 서 있는 거 봐.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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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어 가까이 와봐. 가까이 가까이 와봐. 어때 어때 어때? 급해요. 이게 수비에서 안 되는 거. 얘 맨투맨이라고 너무 다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공격자가 먼저 움직이는 거잖아. 먼저 움직이니까 다음에 붙어 있는 사람이 다음에 반응을 하니까 커팅을 계속 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너네보다 이제 농구를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수싸움에서 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윅사이드에 있을 때는 좀 떨어져 있어. 림 쪽으로 떨어져 있어. 너무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커팅을 해도 나랑 만나잖아.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너무 붙어 있고 공격에서는 너무 좁아. 내가 여기서 뭐 1대1, 2대1 하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서 공격하고 있으면 여기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뚫어도 얘가 같이 수비가 되는 거야. 넓게 넓게 서주고 누가 드라이빙을 했어. 움직여줘야 돼. 슛만 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다 움직여주라니까. 넓게 서서 해, 넓게. 괜찮아. 스코어 중요하지 않아. 너네 상대는 고등학생들이니까 너네가 경험 차이, 힘 차이지 뭐 다른 거 뭐 밀리는 게 없어. 너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 밀어야 돼, 밀어. 밀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밀었다가 멈추질 못해. 밀면은 민 거고 멈추면은 한참 돌아갔다 멈춰버리고. 멈췄을 때는 다 넓게 서줘야 돼.
내가 우리가 이렇게 다섯 명이 같이 밀었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서가지고 네 명이 몰려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들어갔으면은 같이 다 나와가지고 벌려준 다음에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해봐. 민기 볼 잡고 손 시려.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야 너네 저번에도 처음에 자신감 없어서 안 되다가 자신감 생기니까 잘 되지. 지금 약간 쫄? 쫄? 쫄 아니야? 쫄 아니야? 안 쫄, 안 쫄. 아니지? 아니 솔직히 게임 전에 안 쫄았는데 한번 밀리다. 아 진짜. 그렇지. 그래서 기세 그래서 기세에 밀리는 거야. 괜찮아 너네 자신 있게. 가자. 원샷 해야지 원샷 동준아. 지금 세 명? 누가 많이 안 됐지? 동준이 좀 쉬고 상윤이 좀 쉬고 팀이 첫 경기 없다고. 너가 역할을 해야 돼. 가자. 원, 투, 쓰리.
뭐해 민기야. 민기야. 어? 가지 빨리 가야지. 가지. 모델 친구 없이 첫 경기 하려니까 좀 빡세네. 이게 지금 첫 경기 스쿼드. 에 뭐 하 근데 민기를 민기가 오늘처럼 하면은 센터를 빼고 해야 할 것 같아. 나가 2대1 2대1 찬스. 이거 이어서 5분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팀이 원래 저런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쫄? 팀이 알아요, 원래? 아니. 저번에 했을 때 봤는데, 이렇게 자신 없지 않았는데. 잘한다. 나중에 아 9시 데리고 와. 개인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저는 학창 시절에 못 해봤던 플러터랑 이런 그 드리블 돌파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개인기는 좋지만 수비할 때 너무 헐거운 것 같아요. 좀 파이팅 있게 수비하고 투킹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약간 공격에 치중한 느낌. 그래서 일단은 경기 이기려면 수비하고 열심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개인기량이 좋으니까. 조금만 이현민 코치님 지도하에 조금 맞추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어? 어땠던 것 같아? 나쁘지 않았지? 왜 나쁘지 않게 됐어? 자신감. 나중에 좀 이렇게 저 누구야? 어? 애기 들어오고 어? 저 성주랑 뭐 준혁이 이렇게 한 명씩 뛰고 하니까 뭔가 괜찮아지지? 쟤네 있어도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야. 마음 자신감이 50%야. 농구는 실력 다 비슷해. 자신감이 50%야. 오늘 경기로 인해서 이 자신감 떨어져서 첫 시합하면 안 돼. 오늘 되게 잘하는 팀이야. 아저씨들이고 힘이 엄청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경기 뭐 이렇게 뭐 주눅 들지 말고 잘했어. 너네 할 거 했잖아. 어쨌든 괜찮으니까 잘했어.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할 시간은 없잖아. 각자 알아서 운동 잘하고 금요일날 컨디션 좋게 만나자. 오, 이거 좋네. 이거 이런 거 있네. 아까부터 알았어야 했는데. 원, 투, 쓰리, 패밀리! I hope we win, but 갈 길이 멀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뭐 서로 패스하면 그 새로운 팀이 또 좋고 하진이 좋고 다들 슛 들어가면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팀플레이. 네. 팀플레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Like 70%. 오늘 처음 왔는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본인 플레이 만족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좀 실수 좀 했고요. 시작할 때 좀 자신감 있게 안 한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많이 졌잖아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플레이 했을 때? 팀이 좀 저도 우리 다 같이 수비하는 게 헬프가 잘 안 돼서 그것 좀 얘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아직 그 팀 같진 않고 그냥 트라이아웃 하는 자기 실력을 뽐내는 그런 플레이였고 이게 뭔가 패스가 유기적으로 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결국에는 수비인 것 같아요. 그 수비가 되면 공격도 알아서 되는 거고 그냥 수비가 안 되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친구들이 뭐 농구를 전문적으로 배웠다거나 그런 친구들 아니기 때문에
수비에서 뭔가 위치를 잡는 거라든지 그런 거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배우긴 늦었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떨어져라 이렇게 쉬운 말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되면은 저희 팀이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도 저희가 낮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뭐 높이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상윤이 말고 누가 좀 제일 잘해줘야 팀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저는 맨 처음에 환일이를 살짝 환일이가 이 옵션이구나 살짝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봉준이가 오늘 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개인 스탯으로 보면 전 만족하는데 팀 플레이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일단 수비가 좀 너무 허술했고 저도 마찬가지고 컷인을 너무 많이 준 게 좀 사실 생각보다 크잖아요. 컷인 하나가 완전 와이드 오픈 레이업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공격할 때 조금 더 볼이 잘 돌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수비 잘 안 했거든요. 이번에 그때 3대3 한 거 보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수비 뚫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준 코치님이 저한테 그 3대3 그때 중간점검 끝나고 공격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도 수비할 때 어떻게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냐고 수비는 그냥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생각한 게 그냥 우빈이 형 같은 경우 자꾸 우빈이 형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으실 수 있는데 그냥 플레이에서 파이팅 있잖아요. 그 형은 말을 안 해도 그냥 헬프 계속 가지고 끝까지 수비 쫓아가고 먹혀도 끝까지 쫓아가는 게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기는 어땠어요? 아 민기? 아 저 민기랑 막 5대5도 막 하러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민기가 뭐 자신감 있으면은 뭐 3점도 그냥 자신있게 쏘고 하는데 그냥 뭐 하나하나 미스를 하니까 거기서 주눅이 들어갔고 딴 플레이까지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쉬웠어요. 전 아쉬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고 팀적으로는 그래도 저번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바깥에 갔을 때는 드래프트 이상의 그... 아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가 너무... 네. 좋은 거 아니죠? 좋은 건 아니에요. 뭐하러 쩔어요? 환일이 안 와서 파티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네. 환일이 안 와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오늘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역할이다 보니까 위에는 다 가드들이 있고 근데 뭐 스크린을 걸러가거나 뭐 하이에 볼 잡으러 가려고 해도 계속 1대1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버리면 제가 수비를 한 명 붙어져 버리는 거니까 토킹이 또 안 돼서 얘기가 잘 안 되니까 길이 계속 엇갈려서 계속 엉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오늘 공격은 살짝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일단 좀 쫄은 것 같긴 한데 쫄 맞아요? 쫄 맞긴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쫄 맞긴 한데 네 쫄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진 이유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리바운드 박스 아웃, 그 팀원들 싸우고 그냥 그 팀원 둘 다 올라가고 그리고 뭐 스위치랑 근데 좀 배우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플레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가서 패스하고 다 1대1이니까 진짜 대회 나가면은 한 명이 만약에 못해지면은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페이싱으로 속공농구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대회 나가면은 다 저희랑 비슷하니까 체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속공했을 때 안 되면은 그때 멘탈이 아예 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패턴 한 두 개 정도는 만들고 가야지 좀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만들어요? 가서 한 10분 전에. 어차피 32분이니까 할만해. 400 먹었어? 나 먹었어요. 너 먹었냐? 다 먹었지.
지금 비타민 먹으면 전 무적이에요. 아 근데 졌어. 그러게 먹고 졌어 동진이한테. 그냥 두 개 먹었는데. 두 개 먹었어. 두 개나 먹어서 그래. 아 그러네 하나 먹어야 돼. 겁나 잘해요. 쫄? 겁나 쫄랐어요.